같이 구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도 밤 11시 반까지 한 12시 가까이 이렇게 지역을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일이고 오늘이 7일째인데 정말 첫날 시작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정말 감동적일 만큼 많이 환영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지지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힘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나은 삶을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을 위해 무한 책임져야 되는 머슴으로서 일꾼으로서 정말로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사람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언제나 계양 구민 여러분과 함께 또 인천 시민과 함께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에서 태풍의 핵을 돌풍을 만들어서 인천의 승리는 물론이고 수도권의 승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10%든 0.1%든 결국 국민의 결단인 것이고 그 결단은 존중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또 배우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선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할 사람과 유능한 일꾼 둘 놓고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가 권력은 특정 세력이 특정한 철학과 가치를 가진 집단이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역할을 분담하고 권력은 나눠 갖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잘하기 경쟁이 가능한 상태로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손은 언제 키우겠습니까? 유능한 일꾼들이 소도 키우고 살림도 키워야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사실 것이고 이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지난 대선에서는 심판자를 선택했으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능한 실적이 증명된 우리 민주당 후보들 반드시 선택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결과에 대해서 혹독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시 국민의 판단이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더 한 발 앞으로 나갈 것이고 지금까지 했던 실수, 부족함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부족한 건 채우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더할 것은 더해서 합리적이고 강한 민주당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회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통해서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유능한 일꾼들을 뽑아주십시오. 저 이재명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졌더라도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드린 약속 얼마든지 다는 아니겠지만 해낼 수 있습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 입법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만들어가고 국정감시와 견제를 통해서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호미가 없으면 괭이로 하고 쟁기가 없으면 삽으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정을 잘하는 것은 지지 협조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견제해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함께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에게 무한 책임지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저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제가 1번 하면 일꾼! 일꾼 하면 1번. 간단하죠? 제가 다니면서 어제도 밤늦게 여기저기 대중음식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박수를 쳐주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남춘의 승리다! 이재명의 승리다! 맞죠? 용한 대안구청장 후보의 승리가 바로 이재명의 승리다. 모두 유능한 사람들인데 이름이 달라서 기억하기가 어렵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 1군이자 1번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해보겠습니까? 1번! 1군! 박남춘의 승리가? 유난의 승리가? 진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풍을 만들고 인천, 수도권, 충청, 강원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지방선거 혁명을 이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조금은 압니다. 뭐 생긴 것도 별로고 네. 출신도 그렇고 뭐 당내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딱 한 개는 쓸만하더라. 일은 잘하더라. 사실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 무슨 일 잘하면 됐지 뭐 옷이 좀 더럽든지 도둑들한테 당해가지고 오물을 좀 뒤집어 썼든지 뭐 상관 있습니까? 도둑 잘 잡으면 되는 거고 일 잘해서 농사 잘 지으면 되는 것이고 주인에게 충직하면 되는 것이지 도둑한테 맞아가지고 부상 좀 당했다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긴 총 겨누면서 겁준다고 헛소리하는 저 집단들한테 굴복하면 되겠습니까?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면서 방탄 운운하고 말이죠. 진짜 도둑이 누굽니까, 여러분?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집단이 누굽니까?
우리가 뭐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가졌습니까? 아니요!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50원도 안 주니까 억울하지 않더냐. 보셨습니까? 자기들은 50억씩 막 먹는데 왜 50원 안 주니까 안 억울하더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50억씩 막 먹던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50원도 못 먹는 이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김만배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난놈이여.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6천억이나 뺏어갔다. 어? 오등봉에서는 다 먹었는데 부산 LCT에서는 다 먹었는데 고흥지구에서는 다 먹었는데 대장동에서는 70% 60%를 뺏기고 말았다. 우리가 공산당 같은 놈은 XX 같은 X 이러면서 욕을 막 했지만 꼼짝없이 당했다. 도둑들은 아니겠지만 그 민간업자한테 돈 받아먹고 일 봐주고 그거 도둑들 아닙니까?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아니 자기들이 더 많이 잘못해놓고 더 추잡한 도둑이 도둑 막으려다가 상처 좀 입고 자기들이 뿌리는 오물에 젖었다고 너 오물 뒤집어 쓴 더러운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용인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피의자 됐다고 흉보는 사람이 이게 인간입니까? 고발하면 피의자 되잖아요. 수사 대상. 국민의힘이 고발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피의자라고 국민의힘이 욕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말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까 싶어요. 적반무치당. 적반무치당. 적반무치. 적반무치. 연습하면 해도 괜찮아요. 적반무치당. 진정한 도둑은 누구냐? 도둑을 막으려고 상처 입은 사람이 도둑이 아니고 도둑을 도와주고 도둑에게 이익을 주고 도둑으로부터 이익을 나눈 게 도둑이죠. 이익을 안 주려고 노력하고 이익을 뺏고 또 더 뺏고 도둑들한테 요거도 먹고 그 사람이 도둑의 곰곰입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평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각종 기업 유치 이런 걸 하면서도 모두가 그래요.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기업에 혜택을 주잖아요. 땅값도 싸게 해준다든지 돈도 지원한다든지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인건비로 현금도 지원합니다. 그죠? 기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하니까. 그런데 기업 유치를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혜택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 옵니까? 혜택 안 주고 데려오는 걸 우리는 유치가 아니라 납치라고 해요.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인. 근데 이 유인하는 일종의 유인책을 가지고 혜택을 줬다고 비난을 하면 되겠습니까? 혜택을 줘야 기업이 오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안 하려고 해요. 맨날 수사하고 이재명이 하면 국민의힘에서 왜 혜택 줬냐. 자기들은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공무원들이 감사, 수사 이런 거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박 시장님? 그럴 때는 진짜 일꾼들이 책임을 져줘야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비난, 의심, 걱정하지 말고 해라! 이래야 성과가 나요.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가 있는데 1테크노밸리는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테크노밸리는 3, 4년밖에 안 걸렸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절차를 단축해서 하게 만들었거든요. 대신 내가 다 책임진다.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 두산그룹, 호텔 이런 거 다 들어오잖아요. 빈 시유지 못 쓰는 땅에.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제가 대왕 테크노밸리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왕을 제2의 판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왕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천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유능한 민주정부 책임자가 한 번씩밖에 못하다 보니까 한 번 해놓으면 망가뜨리고 한 번 해놓으면 망가뜨리고 오죽하면 우리 유정복 전 시장께서 전국 시도정평가의 꼴등을 에? 그것도 30%대로 제가 처음 경기도지사 했을 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7월부터 조사를 했는데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도정평가 또는 기대율이 29%인가 그랬어요. 꼴등. 그래도 제가 1년 6개월 정도 만에 전국 1등으로 경기도 역사에 없는 일을 만들어냈는데 인천을 보니까 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참 답답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잠재력을 지금 교통으로도 공항, 해운, 육로 중심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관문이잖아요.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 국민의힘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더 큰 잘못을 해놓고 덮어씌우다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요.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너 왜 인천시장 나가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그랬냐. 인천 이사 가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성남에 눌러 앉으라고 그랬냐. 그 인천 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사연을 잠깐 얘기를 하면 유정복 시장이 이제 송영길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이 성남시장은 일 잘하는데 유정복이 일 못한다. 인천으로 좀 와달라. 인천시장 해달라. 뭐 이런 게 반농담, 반진담으로 인천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2014, 5년에. 그죠? 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재명 인천으로 와라. 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인천 시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내가 성남시장 재선을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 어떻게 가겠냐. 싫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무슨 인천 폄하겠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인천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예? 네? 왜 이게 하는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인천시장이 막 엄청나게 평가를 못 받으니까 큰일 났다고 인천 시민들이 자꾸 저보고 오라고 그러고 또 인천에서 성남으로 이사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장난삼아 저 이제 인천으로 갑니다. 이사갑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유정복 시장 같은 분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행정해서 살림이 좀 어려울 텐데 왜 인천 가냐. 그냥 성남에 계속 있어라. 이게 인천을 폄하한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인천을 폄하했다. 응? 인천 폄하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할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유정복 시장 오죽하면 성남시장을 인천으로 그랬겠냐. 어떻게 했지 않냐. 오죽하면 인천 시민들이 잘한다가 30몇 프로밖에 안 되겠냐. 이 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인천을 진짜 폄하한 거는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 소리 누가 했어요? 이거 당 해산해야 될 국민 폄하입니다. 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사람 엉뚱한 거 걸어가지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후안무치하게 이 공격하는 거
정말 이 버릇 고쳐야 됩니다. 얘기가 잠깐 샜는데 인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팀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출신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빚 잔뜩 늘려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서 전국에 지방재정 위기단체 만든 거 누굽니까? 국민의힘. 네? 꼴등 평가 받으면서 인천 망신시킨 게 누구예요? 그의 과거를 보면 그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했던 분이 이제 와서 갑자기 개과천선하고 아니면 실력이 확 늘어가지고 모범시정 가능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 박남준 후보 열심히 했잖아요. 실질적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살갑지가 못하셔가지고 많이 만났었어야 되는데 다른 일 열심히 하시느라고 접촉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다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습이 주인한테 와서 알랑알랑 많이 한다고 좋은 모습 아닙니다. 주인 눈이 안 띄어도 저기 저 산비탈에 있는 산전 잘 읽어가지고 배추라도 한 포기 더 걷어오는 게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남준 후보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남준 뜨거운 얘기 속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박남준 후보님과 함께 박남준 후보님 이제 시정을 4년 하셨는데 이제 토대를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꽃필 수 있도록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인천의 잠재력 그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손 꼭 잡고 인천 발전 확실하게 이뤄내고 인천의 자부심을 제가 확실하게 세워놓겠습니다. 네. 박남춘이 이겨야 인천이 이겨야 이재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용안이 이겨야 대한구청장 선거에서 이겨야 이재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경기도 서울을 이겨야 이재명이 이기는 것입니다. 충청 강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지방선거 이번에 확실하게 이겨야 이재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지지율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 절반 남짓밖에 투표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였습니다. 55% 심지어 40% 후반 높아야 50% 후반 맞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투표한 분들조차도 3분의 1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텔레비를 켜지 못하고 아직도 밥이 잘 안 넘어가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시는 여러분 투표하면 이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 권력도 있고 의회 권력도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는 거 아시고 주변에 투표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전에 한명숙 전 총리와 오세훈 현 시장이 첫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해 보니까 18%인가 한 총리 직이 진다고. 야 선거 끝났다 이거 하나 말하다. 자 전부 다 놀러 가고 포기하고. 그런데 막상 개표해 보니까 1점 몇 퍼센트인지 뭐 1% 요 정도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투표했더라면 이겼을 텐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은 집단 지성체로서 하나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다가 그래 이번은 심판이야 이쪽으로 갔지만 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견제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 지방살림은 살림이기 때문에 일꾼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서 균형을 맞춰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또는 앞으로 보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면 이긴다. 10%, 15% 가뿐하게 넘길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 속에 과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희망을 만드는 전진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행동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그 승리 여러분이 꼭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5% 정도는 가뿐하게 투표함으로써 뒤집을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겨야 한다. 우리가 이겨야 미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